요람 입던을 했고요. 바로 이제 빠르게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던도 돌죠. 인던도 돌고 무역도 하고 할게 많아요. 지금 직주냐 올주냐 막그 얘기하고 있는데, 그러면 칼은 근접 될 분들만 입찰, 칼은 할증. 얘는 얘기는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무기가 거의 뭐두 개씩 뜨잖아요. 그죠? 저 같은 경우도 활을 쓰지만은 칼도 끼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칼 때문에 무기가 좀 애매해서 세컨으로 쓰기 때문에 법사분들도 활을 세컨으로 쓰잖아요. 지팡이가 주력이고. 우리 주력만 입찰하게 얘기하느라 늦지 않네. 자유 획득이요.
컴퓨터 질렀어요? 어딨어? 배나라에서 수도 어디야? 모르겠다. 아, 나 기절했어. 아, 서버 이름이 배나라에서였어요? 아, 나는 컴퓨터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지. 그래요, 반갑습니다. 어메. 아, 뭐야, 쉬어야겠대. 아, 요람이야. 오늘 요람 한 번만 들어야지. 아, 주말에 하루 종일 요람 들었더니 힘들어 죽겠어요. 요람 이제 하루 한 번만 들어야지. 닥터나 해야겠다. 꿀잼이죠. 아키에이지의 진정한 재미는 농사, 집 짓기 뭐 이런 거죠. 그죠? 집 하나하나 꾸며가는 그 과정이지. 저도요, 오랜만. 이런 재미. 어디서 왜 사람 많아요? 사람 많은 서버 많은데, 그, 동대 서대가, 동대 서대가 이렇게, 그냥 대륙 진영전이에요. 진영전이어서. 진영전은 양쪽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양쪽 비율이 잘 맞으면서 사람이 많은 곳은, 루키우스. 루키우스로 오세요. 루키우스 서대륙으로 오세요. 근데 왜 이렇게 헐리게 딸리지? 양쪽 진영이 비율이 잘 맞으면서 사람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비율이 완전 망인데도 사람 많은 곳은 많죠. 근데 그런 비율이 안 맞으면 재미없잖아. 밸런스 안 맞으면 그 서버 망했지 뭐. 사람 아무리 많아도 밸런스가 맞아야 재밌죠. 도시 서버 치고 비율 맞는 서버는 없을걸? 1, 2, 3, 4 서버. 네, 루키우스는 비율이 맞으면서 사람이 많은 서버예요. 비율이 맞으면서 그게 중요합니다. 비율이 맞으면서 안 보여. 시골 됐어.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으니까 다 그 서버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무리 사람이 많은 서버라도 비율이 맞아야 재밌습니다.
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래 재밌지. 지유리님이 오늘까지 타행하다 내일부터 옮길라고요. 아 루키우스로 오세요. 루키우스로 오세요 여러분들. 동대 서대의 비율이 맞으면서 사람이 많아서 짱입니다. 저도 일부러 그래서 그 막 뭐지 방송의 힘을 빌어서 막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이러진 않고 있어요. 일단은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게 서버의 유저를 모으는 거지. 어? 저도 원정대 대장인데 막 어? 막 다 받아서 막 이렇게 그렇게 키워 막 거대 길드로 키워가지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. 그 비율이 망가질까봐. 서버 그는 막 그냥 뒤치기하고 이런 거야. 그냥 재밌는데요. 서버 자체에 이렇게 지장을 주면 안 되죠. 그죠? 초식입니다, 초식.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. 그냥, 우리끼리 그냥 농사 짓고 막, 소수로. 게임 내에서는 홍보 아예 안 하고, 가끔씩, 방송할 때나 가끔씩. 그냥 뭐, 모집하고 있어요, 이 정도로. 아니, 일부러 많이 안 보고 있어요. 자, 로키우스로 오세요. 나조차고 막 어? 나조차고 하면 좋죠 나도 그죠? 막 사람 어? 시청자 다 그냥 어? 원정대 모아가지고 거대 길드 만들어서 막 어? 길드원한테 막 어? 아이템 뜯고. 솔직히 나 혼자 하긴 좋지. 근데 게임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. 그렇게 해서 서버 망치면은 뭐 서버 망치면 뭐해? 그렇게 할 의미가 없잖아 그죠? 같이 재밌게 해야죠 게임이라는 게. 다 같이 재밌게 해야지. 그럼 안 돼요. 종족 변경권은 나올 것 같은데, 나중에. 아, 그, 솔직히요. 그거, 길드 크게 하면 좋아요, 사실. 방송하는 입장에서는. 왜냐면은, 그 나중에 그런 시청자분들 다 모으면은, 길드로 남고, 그분들 다 남으면 내 시청자 되는 거잖아, 그죠? 다른 게임 하더라도 다 같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계속 그 방송도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 나도.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버 망치면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게임할 필요 있나. 같이 재밌게 하는 게 최고지. 그죠?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. 근데 안 하는 거야 일부러. 어 누구냐? 2번이 얘다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사람, 남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.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왜 이렇게 활력이 딸려? 그냥, 우리는 그냥 조용조용. 그냥 농사 짓고. 농사 짓고 노는 뭐 그런 스타일. 몽상 근처에 있어야지. 제 방송을 보고 동대륙 하시는 분도 있고 서대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래요. 동대륙 분도 많이 보고. 나는 막 오히려 발리잖아. 방풀 당해서 발리고 막. 오히려 발리는데.
불이야. 아, 이거 완전 극딜하면 이거 안 나오던데. 어쨌든 에로큐스로 오세요. 나 진짜 서버에 피해 안 주려면 얼마나 노력하는데요, 그죠? 그 뒤치기 이런 거는 뭐 나도 당하고 나도 할 때도 있고 이런 거지만. 아, 이거 학살 때, 아, 이거 일반 템이구나. 여기서 초록이겠다. 네, 이게 첫 번째 네임드예요. 이제부터는 좀 보스전이라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돼서 답변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. 어이구, 밑에 바닥 피해야 돼요. 조금만 좀 원킬이요. 근데 얘 왜 이렇게 길이 안 나온 거네.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. 바닥을 잘 봐야 돼요. 시야가 넓어졌네. 아이고, 잠깐. 막 정신없이 막 딜을 넣다 보면은 밑에서 뜬 걸 못 볼 때가 있어요. 잡아야 돼요. 조금 무빙 해주면서. 저 위에서 칼 떨어지는 거 맞아도 원킬이에요. 아, 할 얘기 없어요. 할 얘기 없다. 잡았다. 황금 장갑, 녹탑 나왔네. 오케이. 내일이야? 글쎄. 하겠지? 오늘 자꾸 목소리 삑사르나네. 어, 죽은 거요? 어? 언제 죽으셨지? 이러고 우리가 그랬었는데. 엘프네. 어, 이쁘다. 캐릭터 잘 만들었네.
가까이서 보면 참 이쁜데 아이템 룩이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. 그죠? 캐릭터 자체는 이쁜데 룩이 좀 별로 안 이뻐서 잘 몰라. 이거 사람들이 캐릭터가 이쁜지. 하레아는이에요? 하레아는 좀 귀엽죠. 로리타 스타일이죠. 로리타 엘프가 섹시냐라면. 아무도 안 만져서 제가 이거 빠지면 안 돼요. 왜 안 만져죠? 만졌네? 만졌구나. 만졌나봐요. 이슈. 아, 아무도 안 만져줄 알았는데 만졌네. 혼자 쇼했잖아. 페어리? 페어리가 어떤 종족이죠? 잘 몰라서. 나는 자이언트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자이언트 좀 크게. 응? 벌써 올라갔나? 아 맞다. 요정 죽이면은 아 맞아. 요정이면은 뭐 테라의 엘린 뭐 요런거 나오겠지. 귀여운걸로 로리타로. 진짜 로리타로. 그죠? 어, 그러면은 카리아라니 귀여운 그건 좀. 어? 비밀의 방도 가네. 아무것도 안 났나봐. 망치 나왔어요? 이야. 갑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못 먹지? 영웅은 먹은 적이 없어요. 카템, 보라색? 보라색이 고대인가? 그것까지 먹어봤는데, 영웅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. 아니구나. 우리 길드에요. 사제는 어제 막 영웅 먹고 별짓 다 했는데. 나는 왜 이렇게 못 먹을까? 아, 나 활력 부족이요. 왜 이렇게 활력이 딸리니?
저라고. 아, 유료 됐죠. 된지 꽤 됐지. 이제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. 덤서님이 이렇게까지 게임하시는 정말 재밌다는 건 해봐야겠네요. 예, 재밌어서. 아, 너무 게임을 재밌게 만들었어요. 물론 단점들이 없는 건 아닌데,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요. 피곤해 죽겠어요. 아주. 밤마다 밤을 새니까. 오늘은 좀 일찍 방송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 돼서, 아주 일찍 가야 돼서,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. 제작템이 더 좋지 않나요? 그러니까 제작템을 만들기 위해서, 돈을 벌려고 와요, 저는. 그러니까 요람, 돈 없는 사람은 요람셋 차는데, 저는 그 요람셋을 습득을 하면은 팔죠.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제작사를 맞추려고요. 근데, 잘 못 먹네, 나는. 어, 나는 왜 엘더바인 입이 안 보여? 나 렉인가? 왜 탱이 안 보이지? 탱이 안 보여. 뭐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좀 탱 하는 것 같은데? 렉인가 봐. 탱이 안 보이지? 나 지금 안 보이죠? 어, 난 탱이 어디 갔나 했어. 아. 일로 왜 힐 안 주냐. 약 먹어도 돼. 아, 준다. 왔어. 감사합니다. 탱이 안 보여. 왜 이러지? 아, 아, 이거 쓰면 안 되는데. 딜 아껴야 되는데. 됐다. 일단 반사라서 일단 때려봐요, 뭐. 튀어! 탄력이 없는데? 아이고. 왜 이렇게 탄력이 딸리냐? 큰일 났네. 튄다, 튄다, 튄다. 저도 피해야 돼. 어, 잘 피했어요. 저 큰 쪽으로 안 보내지? 어! 나 힐 좀 줘, 허미야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, 나왔어, 나왔어.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. 잡았어요. 어이구.
스틸. 근데 안 튀게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, 그죠? 뭔 소리냐면은, 이게 튀어요. 방금 그, 머리 위에, 어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됐다, 잡았어. 이네임드입니다, 이네임드. 그, 하다 보면은, 머리 위에 화살표가 뜹니다. 화살표가 뜨면은, 요거 지금처럼. 그럼 이게 날라오잖아요, 요거. 날라올 때, 타이밍 맞춰서 점프를 해주면은, 그러면 저 볼이, 딴 사람한테 안 가. 운이 좋으면. 물론 100% 안 가는 건 아닙니다. 가기는 가요. 근데 저기 이제 딴 사람한테 가면은, 그 볼이요, 나한테 튕긴 볼이, 딴 사람이 맞으면은, 원큐다이, 원큐다이. 그리고, 안 튀게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. 아, 버퍼 쉬면? 잠깐만요. 그래요. 왜 저는, 에빌님이 안 보이죠? 왜, 이상하네. 아, 버퍼 쉬매? 알겠습니다. 그죠? 지금 렉 있죠?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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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버퍼 가시면서 리방을 했고요. 이제 3네임드로 갑니다. 뭐 나왔나요? 녹템. 녹템 아이템, 녹템. 녹템 판금 모자인가? 뭐 나왔어요? 4명 파티 같은데 4명 파티 아닙니다. 지금 렉 같은 것 때문에 탱이 안 보여. 어떡하냐. 뭐 탱 안 보여도 뭐 나도 원딜이랑 상관은 없지만. 이거는 내가 롯이 내가. 탱이 안 보이지? 아, 활력 왜 이렇게 딸려?
불은 이제 괜찮아요? 다행입니다. 공수야, 아, 취향이야. 근데 야, 너무 힘들어, 공수. 무기 뒤에 파란 빌? 저 뭐, 편린 뭐 박은 것 같은데? 명예 편린인가 뭔가. 그런 거 같은데? 무기에다가. 금식군 반갑고. 저격자. 마린이가 저격자 아닌가? 모르겠네. 아, 그림자구나. 그림자구. 어, 뭐야? 왜 날 봐? 왜 날 봐? 왜? 어, 야, 야, 왜, 왜, 왜? 아, 뭐만 없나 보냐? 아, 왜, 왜 그래? 아, 왜? 아, 왜? 아, 내가 왜? 내 중재가 그럴 것 같은데. 팔쟁이는 뭐 그림자금이 제일 좋다는 말은 많던데. 안 해봐서 모르겠네. 잘하네. 코미야? 잘하네. 아, 마침 또 나비 그분이구나. 나비 분들이구나. 어, 빨리빨리. 지금은 뭐 때려봐야 뭐 소용없습니다. 아이고. 아이, 이런. 어, 이때. 극딜. 네, 보호막이 풀렸죠. 아까 몸이 빠르게 질 땐 이거. 이때는 보호막이어서 때려봐야 10명? 이거밖에 안 달아서. 그때는 무빙하면서. 하나 더. 튀어!
지금 코스틸. 아, 뭐 시야 없대. 또. 어, 잡았다. 어, 목걸이. 목걸이, 내가 제발, 목걸이. 녹템이라도. 누구야? 헬프로우님 먹었네요. 나 몇 나왔어? 38! 에이. 아, 활동이 평타 맞나요? 진짜로? 어, 그거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건데. 나는 막, 이것저것 다 쓰는데. 평타, 이거 짠손 이거 넣어봐야 뭐 얼마 잔다고. 평타만 넣어봐, 이거 얼마 잔다고. 너무한 거 아니에요, 그거는. 어, 왜 시야 없어? 아, 시야 없어. 수시로 막 고정석 이런 거 다 켜줘야지 되는데. 거리 걸리면서. 거리를 유지하면서. 그래야 딜이 좀 들어갈 텐데. 짠손 이거 평타 해봐. 얼마 잔다고. 아, 제 나이요? 아, 왜 궁금한데, 왜. 왜 궁금한데. 나이 많아요. 스킬이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버프 넣지 않는 이상은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레이드? 어떤 레이드 말하는 거지? 징조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징조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는데. 지금 있는 건 징조밖에 없지 않나? 레이드는? 뭐, 중간에 뭐, 맵에 있는 그 보스 몬스터도 있긴 한데. 아, 크라켄? 아, 크라켄은, 그, 뭐야, 그 랜덤하게 떠서 찾으러 가야 되잖아, 그거. 어디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. 그죠. 그거는 잡았는데, 그 뭐지? 레벨 30짜리 보스 몬스터. 잡으니까 눈물하고 펜닌 하나 준 것 같은데? 맞아, 크라켄은 발견하기 더 어렵죠. 어, 이제 보인다. 근데 바닥을 주시면 되거든, 바닥을. 최대한 이제 시야를 넓혀서. 바닥을 주면 돼. 이거 좀 집중해야 돼. 막보라서. 막보가요, 패턴이 비슷해서. 실수만 안 하면 깨는데, 이게 한 번 실수하면 원큐다 이라서 조심해야 돼요. 우리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. 방어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유일급으로 막 고배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원큐다 이라서. 어, 이거 봐, 이거 봐, 야, 레벨! 어! 어! 어, 죽었어. 어, 죽었어.
이제 범위도 좀 그래. 이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 옆이어도 근처면 죽는다. 이거. 어우 좀 봤다. 물러서기 한참 죽었어. 범위가 좀 그래. 빨리. 올라와서 이제 왜 올라오는 거는 여기 밑에 용암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메트로 떨어지죠 이렇게. 저거 맞으면 또 원큐다이. 떨어져도 원큐다이. 왜냐면 짜증나요 그래서. 실수만 안 하면은 컨뎀드보다 피가 더 빨리 달아서 금방 깼는데 실수하면 원큐라. 닫혔어. 고정상에 뭐 닫혔어. 근데 움직여야 돼요. 피어.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도 끝이 아니라 무빙을 또 해주는 겁니다. 이거 마무는 무시하는 거예요. 좀 죽여봐야 돌아와. 어이구. 보스 어딨어? 안 보여. 야, 아유, 아유, 메테오 떨어진다고 좋다가 땡기냐. 저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. 메테오가 떨어지는 순간에 저 정령이 땡겨가지고, 떨어지는 곳에 다 그거 되면 땡겨지면 죽죠, 그냥.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재수가 없으면 또, 완전 망할 수가 있어서. 어이구. 올라가면 거의 다 깼네. 딸피. 오메. 깬 것 같은데 이제 됐다. 잡았습니다. 수고해요. 잘 맞은 것 같아요. 천상이? 에이. 녹템 나왔어. 아, 녹템 나왔어요. 자,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녹화는 마무리.